네, 이번 선거에선 광주전남 최초로 사선 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지방의회 전국 최다선 신기록도 나왔습니다. 가상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정희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선거 분석실입니다. 자치단체장 사선의 진기록을 세운 당선인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입니다. 민선 3기 4기 5기 완도군수를 지낸 김 후보는 시군 경계를 넘어 네 번째 단체장직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선인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목포를 살려달라고 김종식이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같은 당 최형식 담양군수 당선인입니다. 민선 3기 5기 6기 담양군수를 지낸 최 당선인은 이번이 3선 연임이자 담양군수로만 4선 성공입니다. 당선인 소감 보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진도군수 당선인은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인은 민선 4기, 장성군수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했는데요. 민선 6기에 이어 이번에도 군수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무소속으로만 3선을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당선된 후보도 있습니다.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인은 민선 4기와 5기, 신안군수를 역임한 뒤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강필구 영광군의원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8선에 성공하면서 전국 최다선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분석실에서 KBC 정의진입니다.